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며칠째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서 오늘 뭐까지 며칠 동안 운동도 못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지금 현재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책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여당의 선명한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1당 거대 야당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의 인사를 많이 기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내려오는 야당,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체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선명한 그런 깔끔하고 확실한 그런 정체성이 없어지고 섞여 버려 가지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인지,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겠다. 그럼 결국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원래는 야당과 여당의 우리 정치사회의 선명한 정체성의 성질이라고 할까? 그것은 야당이 많든, 여당이 적든, 서로 밀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 선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혼합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명성이라는 게 확실하고 차별화된 선명성 정당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정체성의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된 정체성으로 되기 쉽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국민의 그런 것은 위정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정체성을 흐리지 말고 서로 옛날처럼 야당, 여당,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야당, 여당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원래 인사는 그렇게 해요. 그게 원칙인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소속 정치했던 사람 민주당은 배제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 소통을 해라 민주당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전보다 좀 나아졌다. 요렇게 약간의 가미를 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지 하면 어떻겠는가? 국민들도 너무 불만이 없이 좀 그건 괜찮네.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그러니까 정체성은 지키되, 여론의 약간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론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정체성 그 인적 쇄신은 한 70% 80% 정도 한다고 보면은 여론에 에서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그 인적 쇄신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20, 30% 정도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약간의 그 가미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정체성은 70%, 80% 유지를 하고 한 20, 30%는 국민들의 그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약간의 가미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달랜다. 고 할까? 그렇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그 뭐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게 국무총리고 뭐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 전체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그 하던 사람을 갖다가 전체를 앉혀놓으면은 이거는 국민의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모르겠다. 그 정체성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은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하자는 대로 추종하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반대할 것은 반대를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협치가 안 되더라도 그 기준은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역대 정치사에서 그 대개 보면은 그 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대 여소라고 해도 서로 야당 여당은 우리가 그 정치사에서 그 정체성 선명성 있는 밀고 당기고 적당한 경쟁 이런 걸 해야 제대로 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안 된다. 이 제도는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변별력을 길러야 한 그만 정체성이 혼합돼 가지고 이금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당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협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그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통과가 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게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작다고 해서 반대할 거는 뭐 어떻게 되는 한이 때라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야대 여소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위를 맞추는 인적 쇄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제 생각에는.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완전히 암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코드가 맞는.
옛날에 허심탄회한 그 국정을 자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 말하자면은 지금의 비서실장이라는 건 옛날에 책사, 책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뚜렷한 그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하고, 그런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싸움 하자는 거야? 인사, 하마평에 오른 거 보니까,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당하고 여당하고 선의 경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질 좋은 제도나, 법, 이런 것이 판별력이 좋게, 우수한 안건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국민의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겠다. 그 야당의 비율을 맞추는 협치를 하게 되면은 그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옥석을 가려내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야당 쪽에 유리한 법안 아니면 또 여당 쪽에 유리한 법안 또 별로 좋지 별로 그 신통하지 못한 법안도 비율을 맞추는 그 협치를 하게 되면은 그 별로 좋지 못한 그 제도를 양산하게 된다.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협치라는 거는 협치라는 거는 이제 그 인적 쇄신을 위해서 협치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협치라는 거는 그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민의당의 그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고 야당하고도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완전히 국민의당 소속의 그 원로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앉혀야지 옛날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현직이라든가 전직에 있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앉히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생겨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야당에서야 뭐 싸우겠나, 인적 쇄신을 했다고 보니까, 하마평에 올려놓은 사람을 보니까, 그 원래 그 종로 3가에 가면은 하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마장. 옛날에 관청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자가용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자가용이 말입니다. 마부. 그러니까 마부들이 이제 고관대자 정치인들을 관청에 보내고 말을 거기다가 마장에다가 매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마차장이에요. 마차장이라고 안 하고 마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매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마. 그러니까 그 궁궐의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마장에다가 매놓고 기다린다. 하마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하차하고 똑같습니다. 차를 타면은 하차라고 그러고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은 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대작 정치하는 사람들의 궁궐에 들어갈 때 그 바로 옆에 이제 마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차장이지요. 하마장에다가 고삐를 매놓고 거기서 이제 마부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아,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겠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이게 하마평이라고 나온 평가한다 평가한다 하는 평자입니다. 그래서 저 종로 3가에도 있잖아요. 하마평 하마장이 바로 있습니다. 종로 3가에 저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쇄신을 하는데 하마평이 오르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말이 하마평이다. 그러니까 하마장에서 그 마부들이 그 마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운전 기사입니다. 지금에는 말이 쉽게 말하면은 뭐 장관이라든가 뭐 대통령 사장 이런 사람들을 출근시키려고 하면은 저기 그 운전 기사가 출근시키잖아요. 출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퇴원할 때 또 집에다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서 내리면은 하차,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있다가 내리면 하마, 그렇게 합니다. 하마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를 주차시키는 곳은 하차장이에요. 하차장. 그러면 하마장이에요. 옛날 말하자면. 거기다가 이제 말 고삐를 매놓고, 이제 그 마부, 오늘날에 그 비교해서 거기에 대신해서 얘기하면은 운전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마부가 그 매놓고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그 정치하는 고관 대작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마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나오죠. 옛날에 조정에 근무하는 고관 대적들에 대한. 그래서 하마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마평이다. 평가할 평자를 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비교로 해서 얘기하니까 쉽죠. 하마평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가장 그 좋은 교통수단이 말입니다. 차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만일에 차가 있었으면은 하차평이다.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명성이 없었잖아요. 선명성이라는 게 뚜렷하게 구분 차별화되는 거 구분이 확실하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선명성이 뚜렷한 정체성 야당과 여당의 구도가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야당과 여당은 뭐 싸우자고 그 인적 쇄신을 저렇게 해? 그 싸우는 게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야당 여당이 치고받고하고 치열하게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싸우지 않고 저기 민주당 그 국무총리고 인사를 갖다가 다 뭐냐 인적 쇄신을 한다고 뭐 그 국민의당이 전부 다 그 야당인 사람들 갖다가 다 앉힌다. 그러면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이 다 없어졌네. 그리고 전부 다 뭐 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대. 둘 다 여당이 아니라 다 야당이야.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정체성이 완전히 선명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야당 여당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되고 완전히 섞여버린다. 그걸 갖다가 그 선명성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야당의 그 국무총리를 갖다가 앉혀놓으면은
정말로 협치를 하려고 인사 인적 쇄신을 잘 했다. 그렇게 국민들이 그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정체성을 80%, 국민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한 20% 정도의 가미가 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인적 쇄신의 원칙은 정체성이 있게, 선명성이 있게. 야당에서는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서로 싸워야 그 옥석이 가려집니다.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고 서로가 다투어서 하잖아요. 경쟁이 비슷해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그 지지 않게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싸우는 게 그게 우리나라 정치사나 애국의 정치사나 정상입니다. 그거 정상인데 그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거대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그 여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좌지우지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좌지우지해가지고는 옥석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게 좋은 법안인지 나쁜 법안인지 이것이 국회에 상정돼 올라왔는데 이거 가결을 시켜야 되는지 반대 시켜야 되는지 이 제도는 나쁘다. 별로다. 이 제도는 통과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 옥석을 아주 선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야당 여당의 선의의 경쟁에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치 입장에서는 80-90%는 정체성에 입각한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하고는 그 국민의 여론을 차라리 무시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